공입니다. 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 여러분, 연두콩입니다. 제가 롭스에 숨겨진 꿀템들을 찾아왔는데요. 롭스가 생긴 이래로 이번 달에만 롭스를 엄청 많이 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제가 찾아온 숨겨진 꿀템을 얼른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 숨겨진 꿀템은 바로 밀리마주의 워터라이징 틴트인데요. 이 제품은 제가 인스타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소개를 드렸었죠. 제가 사실 여러분 매트립 성애자 아니겠습니까? 근데 왜 바로 촉촉이로 갈아탔느냐? 요즘에 개지뿌티 촬영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세트장 자체가 계속 히터가 나오니까 쉬는 시간에 거울 보면은 여기가 다 터있는 거예요. 그래서 촉촉립을 바르자니 지속력이 안 좋잖아요. 사실 이 제품을 별 기대 없이 써봤는데 혁명 템입니다 여러분. 우선 제형을 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찐득 쫀득한 제형이 아니라 굉장히 가벼운 세럼 틴트 같은 느낌인데요. 컬러도 한 9가지 컬러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 3가지 오렌지 에디션 컬러를 가장 자주 바르고 있어요. 봄에 딱 바르기 좋은 컬러들이잖아요. 여기서 제가 진짜 신기했던 게 바로 이 착색력이에요. 너무 촉촉해서 사실 착색 1도 없을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착색이 남고, 물론 뭐 물틴트나 뭐 매트한 틴트보다는야 적게 남겠지 이렇게 착색이 남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았고, 그리고 이 제품 제가 혁명템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. 제가 이 틴트 30분 전에 발랐거든요. 30분 지나고 물을 마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미세하게 찍혔는데 어느 정도 착색 후에는 립 컬러가 묻어나오는 게 아니라 오일이 묻어나와요. 저는 위에 글로스 같은 것도 안 발랐는데 뭔가 글로스 묻어나온 것처럼 오일만 묻어나와서 진짜 신기했거든요. 그리고 이게 처음에 바를 때는 밀키 틴트처럼 발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광이 더 뿜뿜 올라오는 그런 신기한 립이에요.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르실 때 제가 예전에 틴트 바르는 방법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윗립술부터 얇게 펴바르 바르고 말리고 아랫립을 얇게 펴바르고 말리셔야 돼요. 음마 하시면 여기가 요플레 현상처럼 그렇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바르시고 살짝 건조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. 그리고 광이 너무 올라와서 살짝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화장솜이나 티슈로 찍어서 광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제품은 바르기만 해도 립글로즈나 립 오일을 바른 것 같은 꿀광이 은은하게 올라와서 물 먹은 듯한 입술 연출을 해주는데요. 저처럼 무거운 거, 찐득한 거 섹시처는 싫지만 촉촉한 립을 찾으신다면 이 제품을 왕왕 추천드립니다. 착색도 어느 정도 있고 광택도 예쁘게 올라오니까는 롭스에서 세일하실 때 꼭 구매하세요. 롭스에? 꿀템! 바로 두 번째는요? 먹을 겁니다. 이쯤 되면은 제가 드럭스토어 푸드코너 덕후인 거 아시겠죠? 롭스를 엄청 많이 가서 이 푸드코너에 있는 것을 웬만하면 다 먹어봤어요. 거기서 제일 맛있었던 거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. 첫 번째는 끼리예요. 이렇게 낮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. 까면요. 짜자잔. 아이고. 이렇게 한쪽에는 키리 치즈와 과자가 들어있는데 이게 깊이가 꽤 높아요. 우리가 카페에서 베이글 먹을 때 크림치즈 추가하는 그 치즈 양보다 많은 것 같아요. 오히려 먹다 보면 이 치즈가 남고 과자가 많이 없어요. 아 진짜 잔뜩 찍어갖고 드셔야 돼요. 갑자기 분위기 ASMR로 들어갑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연두콩의 코너 속의 코너 ASMR 굉장히 어렵네요. 두 번째로는요, 짜잔! 대패 오징어예요. 얘는 아시죠? 맥주 안주로 딱인 거. 땅콩 버터 맛이랑 매운맛 페퍼론치노가 있는데요. 오징어가 완전 가쓰오부시처럼 얇아요. 그래가지고 턱관절 안 좋으신 분들도 먹을 수 있고 그 영화관 버터 오징어 그거 맛이 나요. 아 진짜 맥주 한 판 딸까? 이거는 매운맛입니다. 많이 맵지 않고 고추장 오징어를 얇게 해놓은 느낌이거든요. 이거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. 완전 맥주 땡기고. 연주야 좀만 참어. 먹지 마. 너 편집해야 되잖아. 야 그냥 먹어. 너 원래 치중 편집 좋아하잖아. 아니야 윤주야. 너 편집할 게 쌓였다고. 인생 뭐 있어?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야. 먹으면 안 돼. 먹어 그냥. 이건 맥주다. 이건 맥주다. 이건 맥주다.
그 다음 숨겨진 꿀템은 짜잔! 바로 릴리바이레드의 무드 치트키 피치 에너지입니다. 우선은 SNS에서 완전 난리 난 제품이잖아요. 그래서 사볼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와 여러분들 롭스 가서 실물로 보십시오. 이 친구는 뭐 카메라가 담아낼 수 없는 예쁨이에요. 실물이 훨씬 예뻐요. 컬러도 데일리로 쓰기가 너무너무 좋고 저는 브라운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자주자주 손이 가더라고요. 발색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이고 지속력도 좋은 편입니다. 네, 그 다음 숨겨진 꿀템은요? 웨덴아일드의 메가글로 컨투어링 팔레트입니다. 웨덴아일드가 진짜 저렴한 걸로 유명하죠. 근데 막상 인터넷으로 구입하려면 발색도 못 보고 하잖아요. 그래서 그냥 롭스 가서 생각 없이 구매를 했는데 처음에는 아, 이 쉐딩 부분 너무 노랗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. 근데 막상 이 친구랑 섞어서 발랐을 때 톡 쉐딩 했을 때 짱! 그리고 저처럼 쉐딩이 빵꾸 많이 나는 분들 있죠. 워낙 쉐딩이 양이 적으니까 계속 써야 되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왕따 심한 웨덴아이드 제품 쓰시면은 굉장히 오래 쓰실 거예요. 저도 이거 산 지 몇 개월 됐는데 전혀 뭐 주러듦이 안 보입니다. 그리고 옆에 있는 컬러가 아이보리여서 섞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쉐딩이 되니까는 여기서 한번 섞으시고 여기서 한번 브러쉬 한번 더 털으셔서 이렇게 쉐딩 하시면은 그 다음에 롭스에 판매하는 툴들입니다, 여러분. 첫 번째로는 이 마블 스펀지. 이렇게 두 개에 9,900원에 판매를 하더라고요. 이게 너무 좋습니다. 우선은 굉장히 말랑말랑해요. 따로 물 묻히지 않아도 촉촉하고 밀착력 있는 피부 표현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이게 둘 다 커팅이 되어 있어서 코 옆이나 이런데 섬세하게 터치하기 정말 좋습니다. 말랑말랑하면서 내 피부를 이렇게 살짝 토닥여주는 느낌인데 화장도 잘 먹어요. 저는 이 스펀지에 되게 민감한 게 솜털도 많고 건성이라 화장도 잘 안 먹는 타입이어가지고 정말 스펀지는 되게 좋은 것만 씁니다. 근데 요즘에 구입해서 썼던 스펀지들 중에 베스트였어요. 그 다음은 제가 항상 추천을 드렸던 엘프 브러쉬입니다. 이 엘프 브러쉬가 가격 대비 정말 좋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. 롭스에 팝니다. 이 블렌딩 브러쉬는 2,900원이에요. 근데 이렇게 좁은 영역과 큰 영역까지 다재다능하게 쓸 수 있는 친구고 굉장히 모두 부드럽다는 거 2,900원 느낌이 아니에요 절대. 그 다음에는 요 블러셔 브러쉬 두관이 아주 그냥 볼에 딱 맞습니다 여러분. 토토토토토토토 해가지고 블러셔하기 딱 좋은 사이즈고요. 또 5,900원이었나 6,900원이었나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었어요. 그래서 나는 롭스에서 지금 당장 브러쉬를 구입하고 싶다 그런데 가격 대비 좋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브러쉬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립니다. 신기하게 생겼죠? 아바마트 브러쉬인데요. 이거는 제가 이렇게 비슷한 모양의 메이크업 포에버 브러쉬를 되게 오랜 기간 사용을 해왔었어요. 근데 아바마트에서 저렴이가 나왔습니다. 이게 진짜 아이 메이크업 초보자분들한테 좋은 게 이렇게 그냥 빼면 돼요. 보통은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 아이브러쉬를 쓰면은 각도에 따라서 그리기가 되게 힘든데 얘는 이렇게 꺾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일자로 라인을 빼기만 해도 됩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은 뭔가 난 메포 거 사기 좀 부담스럽고 라인은 쉽게 그리고 싶고 하시는 분들한테 왕왕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. 그 다음 숨겨진 꿀템은요? 바로 이 얼굴형 메이커인데요. 이 얼굴형 메이커는 게디뷰티 촬영 때 매번 붙이고 나가는 그런 제품이에요. 턱이 이쪽이 좀 내려와 있고 이쪽은 올라가 있대요.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리프팅 시켜줘야 얘랑 대칭이 좀 맞는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여서 근데 막 갑자기 수술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해봤거든요. 아는 언니가 이거를 직접 만든 사람이에요. 저한테 써보라고 몇 개 주셨는데 맨 처음에는 이거를 왜 굳이 막 티나지 않을까? 막 이렇게 했거든요. 근데 진짜 막 촬영이 너무 다가오니까 급해서 막 여러 번 붙여봤는데 실패했어요. 이게 한 통에 40매거든요? 근데 처음에는 이 40매를 다 썼습니다. 내 얼굴에 맞춰서 이렇게 붙이는 게 좀 어렵기도 하고 사용법을 익히느라 그 정도를 썼어요. 그리고 두 번째 통부터는 되게 잘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. 원래 이게 테이프가 많이 티 안 나는 의료용 테이프여서 사용법에서는 이 구렛나루 쪽에 이렇게 해서 얼굴 전체를 리프팅하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발이라 귀를 이렇게 까고 다녀요. 근데 여기 구렛나루에 이렇게 뭔가 보일 것 같아서 턱선에서 귀 뒤로 이렇게 붙이는 편이에요. 보시면 이렇게 테이프가 되어 있는데 밴드처럼 테이프로 그냥 떼시면 돼요. 이렇게 살을 끌어올리고요. 아래부터 딱 붙여주시고 살을 같이 올린 다음에 붙여주세요. 이거를 위에 가이드라인 같은 걸 떼주세요.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갔죠. 아까는 비대칭이었는데 이쪽만 이렇게 딱 올라갔죠.
그래서 저는 방송 내내 이거 맨날 붙이고 있었는데 티 안 나가지고 붙인 느낌은 있지만 이게 엄청 불편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. 중요한 촬영이 있을 때, 사진을 찍을 때, 그럴 때 이거 진짜 꿀템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사실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그분들이 뭐 아 야 연주야 이거 올려줘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으시기도 하고 그렇게 줘도 저는 절대 안 올려요. 왜냐면 내 채널이고 이 사적인 거랑 내 직업인 거랑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거는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꿀템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. 저처럼 이렇게 귀 뒤에 숨겨서 붙이시는 분들은 귀 뒤가 굉장히 예민한 살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로션을 좀 바르고 하신다거나 피부가 좀 예민하지 않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붙이는 거를 추천드려요. 그리고 짧은 시간 내 촬영할 때만 착착착착 붙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그 다음 숨겨진 로스의 꿀템은 짠! 바로 이 보코통 화장솜인데요. 이 보코통 화장솜은 여러분 원뿔원 할 때 꼭 쟁여두시길 바랍니다. 아, 토너가 잘 먹지 않는 그런 얇은 화장솜이 좋아하시는데 저는 그거 팩할 때만 써요. 스킨케어 화장솜은 도톰한 화장솜을 되게 좋아해요. 립앤 아이 리무버 이렇게 지울 때도 물론이고요. 한쪽은 이렇게 엠보싱처럼 되고 한쪽은 그냥 민자인데 눈에 닿았을 때 전혀 자극이 없는 그런 화장솜이에요. 100% 천연 코튼이라 가지고 100매가 들어있으니까 은근 오래 씁니다. 그래서 피부가 닿는 것도 민감하신 분들은 100% 천연 코트 쓰시는 게 좋잖아요. 2014년도부터 꾸준하게 뭐 다른 것도 쓰다가 이것도 쓰다가 했었으니까는 되게 오래 쓰고 있는 화장솜이에요. 그 다음 숨겨진 꿀템은 짠! 칠성사이다의 원샷 리무버 패드입니다. 이 원샷 리무버 패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했어요. 4,500원 정도? 근데 패드는 60매가 들어있고요. 굉장히 잘 지워집니다. 그치만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. 향이 사이다 향이 나요. 근데 또 가격이 착하고 잘 지워져요. 그래가지고 들고 오긴 했는데 향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. 그냥 그거 무관하게 좀 잘 지워지고 맨날 클렌징 하니까 좀 저렴한 거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이 칠성사이다 원샷 리무버 패드를 추천해 드릴게요. 네! 그 다음 룹스의 숨겨진 꿀템은요? 짠! 이거는 숨겨진까지는 아니지만 바로 롬앤 베러덴치크 펜저린 칩! 피치 칩인데요. 진짜 이게 블러 효과 한 듯 요철을 메꿔주는 치크라고 해서 진짜 그렇고 했는데 여태 썼던 치크들과는 다르게 확실히 입자가 굉장히 고와요. 그래서 이 제품 올리실 때 옆으로 이렇게 문대시면 안 되고 톡톡톡톡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진짜 이 요철 같은 게 커버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제품 쓸 때 저 따로 파우더 처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톡톡톡톡 올립니다. 블러셔 덕후라서 굉장히 많은 블러셔를 써봤는데 요새 제일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이고요. 모공이나 요철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더 좋을 것 같은 아이템이에요. 네! 이렇게 해서 롭스의 숨겨진 꿀템들을 알아봤는데요. 이 영상을 위해서 여러 번 롭스에 가봤고 롭스에 정말 다양한 물건이 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됐고요. 제가 찾은 꿀템들은 굉장히 추려서 나온 아이템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좋은 제품이 있으면 소개해드릴게요.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